야, 이것도 레인지로버 사실 분들이나 막 S클래스 아니면 또 이런 급 있잖아요. 2억대. 아, 자꾸 왜 카푸어 분들이 또 넘으면 안 되는 차들이네. 또 계속. 드디어 XM을 제가 또 만나봤는데 저 솔직히 이거 실물로 처음 봐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아, 근데 진짜 강렬하네. X7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뭐 마력이 650마력대니까 제로백이 4.3초. 그리고 이게 전기 모드로만 80km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는 전혀 기름을 쓸 일이 없는 거죠. 눈빛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DRL 램프고 마치 헤드램프 같죠. 요즘에 이제 헤드램프 다 여기 숨어져 있죠. 이제 BMW의 또 이제 고성능 이제 또 상위 버전 차들이 다 이런 식으로 위에 눈 아래 눈 갈려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특징이 이게 금색이 들어간 거. 이게 이제 두바이 에디션이라고 이거를 블랙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왕 사는 거면 이것도 금색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대표 색상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BMW 그릴이 세로가 아닌 가로로 나왔어요. 더 넓어 보여요. 네, 더욱더 와이드해 보이고. 근데 저 테두리에 라이트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이게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얘만 떠드네요. 엔젤린 같이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그냥 뭐 12기통에 미친 차 같지 않나요? 요 밑에 부분은 정말 M 전용. 완전 M. M만을 위한 차거든요. 근데 XM이 무슨 뜻이에요? 일단 X 자체가 BMW에서 이제 SUV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사륜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M은 고성능. 그러니까 예전에 그 M1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 이후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게 SUV로. 금장으로 XM. 이렇게 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저 이왕 고를 거면 저도 이 두바이 에디션으로 고를 것 같아요. 그냥 블랙보다는. 이게 바로 23인치 휠입니다. 23살은 돼야죠. 요게 23인치 휠인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휠 탭이 없잖아요. 요거는 정말 전문가가 와야만 저거를 뜯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요거 상당히 좀 희한하면서 멋있지 않나요? 우락부락해 보이고. 실제로 레드 색상이 있어요. 레드 색상은 정말 아이언맨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뒷모습이 정말 멋들어지게 있고요. 여기 이제 배기구가 세로로 나왔어요. 이거 슈퍼카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요쪽이 배기구고 가변 플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변이고 여기가 배기구고. 그래서 위아래가 이제 서로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데 원래 웬만하면 배기구가 뻥튀기 역할 많이 하잖아요. 얘는 진짜 배기구. 역시 각이 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쁘죠. 아니 웬만하면은 BMW에서도 M 모델을 내놓을 때 항상 밑에가 블랙 부분인데 이렇게 크게 안 내놓잖아요. 아니 반까지는 아니어도 요만큼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도로에서 나타나면은 어떤 위압감을 보이게 될지. 사실 우르스보다 셀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성능은 우르스거든요. 전기 모드 말고 실제 가솔린 모드로 얼마나 좀 강력할지 느껴보고 싶네요. 근데 너무 밋밋한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BMW 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쪽에 근데 XM 마크만 하나가 있고 저 양 사이드에 이쪽에 마크가 있고 이쪽에 마크가 있고 좀 양각을 넣어놓은 듯이 해놨는데 실제로 그 옛날에 M1에서는 저게 마크가 양 사이드로 달려 있었어요. 그거를 오마주해서 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파팅 라인이 없어요. 바로 여기 유리 뒷유리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타 다른 SUV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한마디로 멋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얘도 이걸 좀 숨겨놨어야 되지 않나. 얘가 하나의 좀 옥에 튀는 느낌인데요. 얘마저 없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지 않나요? 리어램프가 펜더 역할을 해요. 펜더보다 더 나와 있는 모습 보이나요? 저 사이드미러에서 이 리어램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3D적이게. 이런 차가 나오면은 다른 SUV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차도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쉽사리 살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돈이면은 아직은 레인지로버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옆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금장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다 블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차가 굵어 보였잖아요. 낮아 보이고 이 길이가 5100mm가 넘어요. 5.1m? 그러니까 생각보다 차가 진짜 길어요. 저는 이렇게 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차면은 뒷좌석 공간이 좀 충분히 넓게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이제 XM에 처음 타보는데 이게 보통 차에서 보는 그런 가죽 느낌이 아니고 진짜 가죽 자켓에서 보는 그런 가죽 느낌 있잖아요. 전부 가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색상까지 이래버리니까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버스 앤 윌킨스하고 이제 이 색상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일단 시트 한번 앉아볼게요. 와, 이게 제가 솔직히 그 레인지로버처럼 앉자마자 와 푹신하다는 아니에요. 단단함이 공존하는데 이 시트 자체가 이 편안한 느낌은 있어요. 장거리 크루징 할 때 아니면 전기 모드로만 달릴 때도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쪽이 다 그것도 아이 느낌을 표현했네요. 그 BMW 전기차 아이 있잖아요. 이쪽은 뭔가 최첨단의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다 이쪽은 돼 있는데 핸들 쪽은 또 우리가 늘 보던 그 M 핸들 있잖아요. M1, M2. 이쪽은 좀 과거의 느낌, 여기는 현대적인 느낌이 다 공존해 있어요.
근데 이쪽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거는. 운전석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뭔가 좀 색다른 차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시야 진짜 좋아요. 이게 되게 좀 낮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야적인 것도 좀 마음에 들고요.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없고 전부 다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쪽 부분들도 이거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BMW에서. 이쪽 부분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M 스타일로. 여기도 좀 크리스탈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M 스타일로 다 돼 있고요. 좀 컵홀더랑 다 이제 카본으로 돼 있는 모습. 이쪽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랑 이쪽이 좀 이렇게 가볍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얘는 이런 디자인보다 요 가죽 있잖아요. 가죽이 좋네요. 가죽. 요쪽 라인 봐봐요. 요 가죽의 느낌이 정말 색다른 차를 타는 느낌을 주게 만들어요. 이 시트 이 두께 봐봐요. 정말 두꺼워 보이죠? 두툼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존에 우리가 타는 막 M 시리즈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M 전용 SUV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시트라고 부르지 맙시다. 얘는 쇼파예요. 하나의 벤치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뻗어서 가기에도 편한 차. 요게 운전석보다 훨씬 푸신한데요? 여기 위에 한번 봐봐요. 이게 실내는 무슨 클럽인데 클럽? 네, 실제로 굴곡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열리지는 않는데 클럽 같은 이 느낌 봐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조각조각에 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2억 2천만 원짜리 도시락은 얼마나 맛있을까? 2억 2천만 원짜리 인절미. 이것도 두툼해요. 네. 와, 요것도. 진짜 이 팔만구로도 편해요. 야, 이거 어떻게 요거 이렇게 인절미를 두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탑승이 끝났다고 하니까 또 다른 차도 구경하러 가볼게요. 근데 BMW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네. 잠깐만요. 네네.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Z4 아니에요? 이거는 뭐 화재 차는 아닌데? 근데 제가 그냥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네. 살짝 구매를 해가지고. 했다고요, 이거를? 페이스리프트 된 걸로. 나이 50에? 근데 이 색깔은 아마 온라인 한정이라서 구매가 안 되고. 요게 얼마였어요? 7,300 정도? 이쁘네, 이것도 되게. 이야, 벤츠! 내가 또 벤츠에 보고 싶었던 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예요? 저 지바겐? 아니죠. 나 이거. 제가 드림카가 911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또 대항마잖아요. 우리 이것도 카푸어 분들이 못하는 차, 살 수 없는 차, 이런 특집에 나올 수 있는 차잖아요. 근데 우리 카푸어 분들은 내가 못하는 차를 좋아하거든요. 전시된 게 이제 63 AMG 풀메틱 플러스라고 2억 3,360만 원? 이미 못 사. 근데 요 위에 퍼포먼스라고 또 나와요. 그건 이제 2억 5천이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 자태를 봤을 때 911의 대항마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호피디님도 SL 타봤다면서요. 저는 이게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요? 전세대, 전전세대, 전전전세대. 요번 건 최신 세대는 왜 안 타요?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자꾸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다 이렇게 나락으로. 근데 역시 이게 SL이 특징이 롱노즈잖아요. 롱노즈 쇼테크. 그렇죠. 그리고 요쪽 본넷 부분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막상 실제로 보면 차가 911보다 낮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911이 솔직히 요즘에 도로에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살짝 봤을 때 이제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차가 돌아다닌다면 SL이다, 술이다, 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요쪽에 이제 이게 뭐 14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쪽에 14개의 그릴이 딱 달려있고, 이게 차체가 너무 낮으니까 거의 무릎 꿇고 앉아야겠네. 요쪽에 이제 이게 AMG 전용 그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카본까지 다 들어간 모습. 이거는 뭐 디자인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갖고 싶어요. 예전에 이거 계약 한번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죠. 계약은 자유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계약은 자유예요. 차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벤츠 마크가 아니고 AMG 전용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그 창업자의 3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AMG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레이더랑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쪽에 있으면은 진짜 접촉사고라도 났다 하면은 요쪽이 사고가 잘 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너무 이쁜데요, 요쪽 라인이? 왜냐면은 911이 너무 눈에 익었다 보니까 911도 너무 이뻐요. 근데 요 대항마로 나온 요 차를 보니까 시소성을 원하는 분은 이제 앞으로 요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차가 이제 곧 4월에 출시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월부터는 실제 이제 도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911이라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타본 느낌은 바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우선 승차감을 생각하시는 사람들 위주로는 사실 SL만큼 승차감이 좋은 로드스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완전 GT카니까요. 그렇죠. 이제 SL을 찾는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8기통이고 이 배기음, 호랑이 배기음. 우리가 911을 왜 싫어해요? 털털털털. 6기통에 털털털털이잖아요. 그 배기음을 포기를 해서 얘는 배기음까지 다 잡은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기다리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직 요 롱노즈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진짜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겠어요. 요기가 정말 굉장히 길어 보이고요.
고기에 비해서 차가 낮은데 아, 요 휠이 이렇게 막 이렇게 특징이 있게 뭐가 이렇게 사이버틱하지는 않은데 좀 고전적으로 나뭇가지가 뻗은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이뻐 보이고 요쪽에는 당연히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쪽에는 또 21인치가 들어가 있네. 아, 요 작은 차체에 21인치의 조합이다 보니까 정말 슈퍼카 포스가 나지 않나요? 정말 예,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길거리도 보면 뚜껑을 닫으면 좀 별론데 열면 슈퍼카 포스가 나요. 아, 요게 AMG의 상징이잖아요. V8. 어, 바이터보. 예, 그렇죠. 요게 있고 요게 포맨틱까지 써 있어 줘야. 이거 다이소에서 안 팔아요, 얘는. 다이소에서 안 파는 거니까 이거 실제로 63 AMG를 사셔야 돼요. 요쪽은 또 숏이에요. 코는 길었는데 이제 뒤통수가 좀 많이 잘린 느낌. 요쪽은 이제 진짜 좀 911스러운 느낌도 내고 제가 좋아하는 요 와이드 팬더. 스포츠카 뒤에를 쫓아갈 때 우리가 뭐에 반해요? 넓고 와이드하고 땅바닥에 붙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차도 그런 포스를 도로에서 바로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요각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되게 예쁘네요. 네, 요게 사이드미러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차가 살짝 단점이 뭐냐면은 뚜껑을 닫았을 때 911은 뒤 라인하고 유려하게 이어지잖아요. 얘는 살짝 뚜껑 쓴 모습이에요. 박스터 같이. 그게 조금 아쉬워요. 요 뒷모습 봐봐요. 얼마나 와이드예요, 정말. 야,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리어램프랑 이런 것들이 못 보던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실제 도로에서 이 차 뒤를 쫓아갈 때 어떤 포스를 낼지 근데 안 멋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쪽은 이제 다 카본으로 다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AMG 차량들의 가장 이제 멋있는 점이 요 배기구거든요. 동그라미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 53 AMG. 하지만 사각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632. 642, 63 AMG거든요. 근데 요쪽에 이제 사각 머플러가 두 개 딱딱 들어가 있고 요쪽에 이제 스포츠카를 상징하는 갈퀴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요 길이 요 라인하고 요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부드럽고 이쁘게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원래 근데 벤츠 하면 요쪽에 트렁크 버는 옆에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어, 오케이. 이야. 트렁크는 전세 대비해서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공간이면은 그냥 둘이 탔을 때 웬만한 짐은 좀 실어놓고 다닐 수가 있는 공간은 되거든요. 근데 뚜껑을 닫으면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거 요쪽에 이제 우퍼 사운드가 들어가 있네요. 요쪽에도 공간이랑 이런 것들을 좀 살짝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트렁크가 이거보다 더 작아도 전 사고 싶은데요? 아예 없어도 사고 싶은데요? 아, 그냥 뒷좌석에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동 트렁크까지 딱 들어가 있는 이 모습. 닫힐 때는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뭐 국룰이긴 하지만 흰색 바디에 레드 실내 레드 탑. 호피디님 어떤 색깔? 저 흰색이 레드였었어요. 아, 흰색이 레드요? 따라한다 또. 아, 또 이게 개성이 없네. 아, 요거는 이제 가벼운 스포일러 같은데 GTS 같이 쫙 해서 쫙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쓱 올라오는 정도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데도 살짝 뭔가 카본 느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카본으로 튜닝 많이들 하시겠네요. 아, 드디어 SL을 한번 타봅니다. 와, 이게 문짝이 엄청 길고요. 오, 정말 이 앉아야 돼. 아, 여기 이제 시트 조절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을 무조건 닫고 시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탔던 그 S클래스랑 이제 똑같은 시트 조절 버튼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이제 카본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와, 요 핸들이 잠자리 핸들 그대로 들어갔네요. 편하게 운전하는 요 자세 그대로 하면 제 뒤에 사람 탈 수 있나요? 아, 뒤에 사람은 포기. 포기예요? 포기. 짐만 놓을 수 있나요? 아예? 알았어요. 그러면 제 뒤에는 일단 아무도 못 타고요. 요 핸들에 이제 요 AMG 양각 들어가 있는 거랑 요쪽이 보니까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요런 것들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요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요쪽이 뚫려 있어가지고. 오. 옛날 SL은 아니랬잖아요. 그냥 일자로 바 타입이었었어요. 요 시트가요. 이게 진짜 GT카라 그런지 편하네요. 머리를 딱 기댔을 때도. 그 정말 좀 단단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막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점은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요즘 차들은 다 이제 S클래스나 이런 거 이제 현재 벤츠 같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는데 요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요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기울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왜 작동을 안 하네? 이렇게 하면 다 기울어야 되는데. 요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컵홀더랑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얘는 요 컵을 꽂고 나면 물건을 많이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랑 C타입 충전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항공기를 표현한 아시죠? 그 송풍구. 이게 벤츠의 또 특징이잖아요. 요 벤츠 같은 경우가 옛날에 다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기 엔진 같은 이제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늘 영상에서 봤던 그런 SL입니다. 와, 이거 갖고 싶다 진짜. 아, 근데 여전히 저 지박에는 왜 SL보다 인기가 많은 거야? 아, 요게 보니까 AMG G63 K에디션이네. 코리안 에디션. 가격은 안 써있네요. 이거는 촬영 포기해야겠는데요. 줄 서있는 거 봐봐요. 지박에는 진짜 여전히 좀 인기가 많고 요거는 좀 다른 점이 휠이 다르네. 보시면 알겠지만 요쪽이 좀 마이바우 휠 같은 이제 삼겹살 불판 휠이잖아요. 요런 휠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 차도 또 지박의 매니아 분들한테 또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좀 되게 굉장히 독특한 색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아, 이것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는 차거든요. EQE SUV. 이거 좀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색깔도 아예 하얀색이 아닌 그 시멘트 색상 있잖아요. 인기 많던 색상. 그건데 완전 진하진 않아서 얼핏 보면 하얀색 같고 얼핏 보면 좀 회색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아직 요건 시승을 안 해봤어요. EQS는 시승해봤는데 진짜 빨라요, 여러분들. 아니, 이런 차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타면은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벤츠에서 좀 상당히 멋있게 잘 꾸며놨다, 되게. 정말 오늘 SL 하나만 좀 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볼거리들을 굉장히 잘해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풍선인 줄 알았어, 풍선. 몽클레어 약간 에디션 버전 이런 거. 몽클레어 에디션? 그러네. 저 너무 좀 지쳤는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아유, 이제 시작인데 빨리 답도 가죠. 입에서 지금 침이 이렇게 줄줄 나오고 있어. 와, 이거 쉽지가 않네. 또 열심히 일해야죠. 다음 촬영 또 가시죠.